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하라 새들의 고향. 원래 이제 누구누구 불렀냐면 이마령, 장두석, 김정식, 나 이렇게 네 명이서 포절복을 입고서 원래 불렀어요. 지금 원래 저는 개그맨이었어요. 심형래 이 친구가 저랑 아주 친했었죠.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르고 독도에 처음 들어갔잖아요. 독도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젊은 섬이었어요. 우리들한테 가리키고 간 나쁜 것들이 지적질하고 모함하고 그러한 것들만 가르쳐주고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생충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기생충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또 우리 그 오스카 영화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예. 그 뭐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 영화 기생충에서 네. 또 이 노래가 나왔거든요. 아, 그 제시카 송이 나왔죠. 아, 어마어마합니다, 제시카 송이. 예.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이 영화로 완전히 대한민국 문화를 정점을 찍은 기생충이었다. 근데 그 기생충에 독도는 우리 땅이 개사가 돼서 네. 제시카송으로 또 불려지면서 많은 외국 사람들이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굉장히 감동 네, 감동스럽죠. 예, 그, 보셨어요? 예, 봤죠, 봤죠. 제시카 외동따 일리노이 시카고 과 선배는 김진모 그거. 그렇죠, 그렇죠. 그는 이사촌. 예, 예. 예. 근데 그 멜로디가 짧고 임팩트가 있으니까 외국 사람들도 따라 부르더라고요, 이 노래, 이 음정을. 네.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막 혹자들은 저한테 막 전화 많이 와요. 야, 이번에 그거 떴는데 뭐. 저랑은 상관이 없는데. 네. 그냥 노래가 알려지고, 봉준호 감독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았고. 그렇죠. 그런 게 너무 멋진 일이죠. 그 좀 전에 제가 불렀는데, 혹시 우리 독도, 우리 땅, 우리 주인공께서 조금만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제시카 송? 네. 아, 지금 부르셨습니까? 예, 아니야, 주인공께서 한번 불러주셔야죠. 아, 저는 뭐 독도는 우리 땅만 부를게요. 아,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좀 크세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 울림이 좀 있다고 할까요? 어릴 때도 이렇게 목소리가. 예, 저는 이제 뭐. 저는 어렸을 때 네. 중학교 때부터 꿈이 연예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저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마포 살았었는데 네. 드럼도 배우러 다니고 기타도 배우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YMCA 가가지고 뭐 클럽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꿈을 키웠어요. 꿈을 키우다가 그 4월 1일이 무슨 날이죠? 4월 1일이요? 예. 만우절. 만우절이죠. 예. 그 YMCA 거기에서 예. 거짓말 대회가 옛날에 있었어요. 거짓말 대회요? 예, 거짓말 대회예요. 예. 그래가지고 거짓말 대회가 있었는데 거짓말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은 상금을 30만 원인가? 얼마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저도 출전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 몇 살 때예요? 네? 그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예, 그런데 제가 그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 그때가 닉슨이었었나 미국 네. 대통령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중국을 가야 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집에. 그래서 내 스토리는 집에 전화가 와가지고 중국을 방문해야 되는데 아, 비행기 싹이 없어가지고 지금 중국을 못 가는데 그거 좀 보태줄 수 있냐고. 아, 내가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데 내가 돈, 용돈도 내 용돈도 없는데 무슨 나한테 비행기 싹을 보태달라냐고.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제가 이제 거짓말을 대회에 참가를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그때 2등인가 뭐 하여튼 뭘 했어요. 상위 랭크가 됐네. 네, 랭크가 됐는데 아, 상품을 안 주더라고요. 어? 그러면 혹시?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만우절이었다고. 그래가지고 아... 무슨 메달 하나 딱 주고 말더라고요, 메달. 예. 아니, 그분들이 머리 위에 있었네요. 네, 그런 기억이 나요. 그게 YMCA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반딧불 클럽인가? 그런 그 이제 고등학생, 중고등학생들 그 모임, 그런 모임에 제가 참가했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서랍을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우리 선배들이 탤런트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안병경, 뭐 김병기, 서인석, 뭐 이정길 다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들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안에 서랍을 4대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보면은 유명하죠. 예, 서랍을 4대 안에 그 당시에 뭐 문희 선배님 그리고 안인숙 선배님 그 당시에 대학생들이었어요. 서랍을 4대. 네. 되게 유명한 학교 가면은 영화 배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제 연극반에서 선배들한테 이제 발성 연습 배우고 그랬던 하지만 옛 추억이 막 생각이 나네요. 그 당시에 그때 막 꿈이 많았죠. 그래가지고 선배들이 맨날 발성 연습 가리키고 네. 예, 진짜 그리고 우리 후배는 이제 이치현이 번님들 네네네네 뭐 김웅국이 다 우리 후배들이에요. 네, 서라벌 네. 우리 서라벌 고등학교 선 후배들이 이 연예계통에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 방송 활동 하는데 그래도 뭐 알게 모르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출신들이었으면 그 당시에 그냥 방송계를 거의 주름 잡을 정도였네요. 뭐 그랬죠. 선배님들이 되게 많았죠. 예, 전유성 선배도 뭐 우리 서라벌 고등학교 선배니까 예, 그랬어요. 근데 진짜로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니까 좋았다. 요즘은 그래도 막 인기 그럴 거면 돈도 많이 벌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는 돈은 그렇게 뭐 많이 버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할 수 있었다라는 어떤 자신감?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예. 근데 그렇게 뭐 옛 추억을 쌓고 방송에 또 들어가셨고 네네. 또 이래서 또 뭐 독도놀이땅 불렀고 네. 또 고공 행진 계속 살다 신인상도 받으셨고 그렇죠. 독도놀이땅도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온 노래가 도요새의 비밀. 네. 도요새의 비밀은 그 가사 대상 동상 받았던 노래예요. 제 노래 중에서 그래도 의미 있고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작지만 가장 멀리 날고 높이 날고 그런 너희들은 모르지 우리가 얼마만큼 높이 나르는지 저 푸른 소나무보다 높이 저 뜨거운 태양보다 높이 뭐 이런 노래였었는데 그 제가 부른 노래 중에서 그래도 좀 의미도 있고 그 당시에 그 대학생들이 가장 좋아했던 그런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때 나왔던 노래 중에서 김치 주제가 아 김치 만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무슨 맛으로 밥을 먹을까 진수 성찬 산에 집 미다 준다 해도 김치 없으면 나는 그렇죠 김치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나는 널 사랑해. 예예예. 예, 예. 아 그거 말고 또 있잖아요. 그 노래도 네. 있고 뭐 짜라빠빠. 아 짜라빠빠는 요즘 다시 오히려 유행이 돼가지고. 짜라빠빠는 뭐 짜라빠빠빠빠빠 짜라빠빠 짜짜라 짜라빠빠빠 짜라빠빠 예 그렇습니다. 봐도 그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걸 올려놨는데 되게 인기를 끌었죠. 짜라빠빠가 그 인싸되는 법이라고 해가지고 아, 그 그래? 춤을 추면은 많은 사람들 인기를 끈대요, 굉장히. 아, 근데 네. 근데 사람들은 제가 부른 노래인지 모르죠. 그리고 이제 뭐 코끼리 아저씨. 코끼리 아저씨를 아 이거 저희가 안 듣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코끼리 아저씨 노래 알아요? 알죠. 화창한 봄날에 코끼리 아저씨가 그렇죠. 낙엽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갈 때에 이거죠. 예, 예, 그렇죠. 이 노래를 많은 분들이 예. 저는 솔직히 예. 정광태 씨 노래를 몰랐어요. 몰라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독도는 우리 땅이랑 같은 때 나온 거예요. 독도는 우리 땅 코끼리 아저씨 두 노래가 같이 발표된 노래예요. 근데 사람들은 전래 동요인 줄 알아요. 코끼리 아저씨가. 그래가지고 이제 공연하러 가끔 가서 여러분들 코끼리 아저씨 알아요? 그러면 예 알아요. 불러보세요. 그러면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소리네. 이 노래 다 불러요. 다 예 그 노래 다 불러요. 그 노래가 아닌데 그리고
그 힘내라 힘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예, 그 노래는 이제 그 뭐 공군사관학교 응원가도 했었고 또 LG 응원가도 힘내라 힘을 옛날에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부른지는 몰라요, 사람들이. 다 제 노래인데. 근데 그 힘내라 힘 같은 경우는 뭐 축구장이나 뭐 야구장. 그렇죠. 그리고 뭐 연고전도 뭐 엄청나게 많이 불렀는데. 네, 노래가 그 힘이 있죠. 네. 우리는 승리한다. 맞아요. 반드시 이기고 말 거야. 우리는 자신 있다. 패배는 저 멀리 꺼져라.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젖먹던 힘까지 싸워라 싸, 싸워라 싸, 싸워서 이겨라. 아, 새로 부르셔야겠어요 이번에. 네. 새로 부르셔야겠어요. 저기 노래만 부르면 얼굴 빨개져가지고. 아, 판 한 장 내셔야겠네. 아니 근데 가수분 앞에 노래한다는데. 제 노래를 다 부르셔야겠어요 이제. 아니 근데 네. 저는 뭐 독도는 우리 땅도 좋아하고 김치 주제가는 왜 많은 분들이 불렀냐면은 김치 못 먹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그 김치 주제가는 제가 CF를 하나 찍었죠. 네. 독도는 우리 땅은 그 왕오징어라는 그 한성 기업에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독도, 과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에 왕오징어라고 그 선전하는데 그 CF 두 개 찍었어요. 그러니까 제 노래 가지고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김치는 이제 김치라면 CF 찍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개는 찍어봤어요. 아니, 그 김치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대표 음식이잖아요. 음식이죠, 그렇죠. 네. 근데 아직도 김치를 못 먹는 친구들이 있어서 예전에 어머니, 아버님들이 그 노래 많이 불렀어요. 그렇죠. 김장철만 되면 그래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제 노래들은 다 무슨 시즌이 돼야 나와요. 독도는 우리 땅은 이제 뭐 3.1절 정도 되면 나와요. 그리고 광복절 뭐 요때쯤 나오고 많이 자주는 못, 안 나오고 그리고 김치는 이제 김장철이 되면은 나오고 그래서 시즌별로만 나와요 내 노래는. 힘내라 힘은 이제 어떤 대회가 있을 때 예, 운동 국제대회야 때 뭐 예, 이런 예, 때만 예.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독도는 우리 땅이 그 한 2011년도 12년도부터 플래시몹으로 해서 그렇죠. 그 플래시몹으로 전국을 강타했었죠.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은 1년에 한 4차례에 걸쳐서 지금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거사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사죄도 않고 사죄도 하지 아니하고 용서도 구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을 침략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침략도 굉장했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거.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아주 슬픈 일이에요, 진짜로. 말로써 애국함이 아닌 실천적 행동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대한민국의 학자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독도 지킴이로 오랫동안 또 함께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따뜻한 노래를 많이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그렇게까지 된 원동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르면서 독도에 가면서 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아 그게 아니구나 정말 말씀했잖아요.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역할은 뭐냐? 그러면 나는 독도를 많이 가야겠다. 말보다는 실천을. 그래서 우리가 2000년도에는 뗏목을 만들었어요. 아~ 뗏목을 만들어서 여의도에다가 여의도 그 광장에다가 한 달 동안 뗏목을 만들어서 전시를 했어요. 국민들한테 관심을 갖게 하려고. 일본이 우리 땅 독도를 대마도도 뺏어갔는데 우리 땅 독도를 노리고 있다. 뗏목을 타고 독도를 갔죠. 울릉도 주민의 생활권이었던 독도를 뗏목 탐사를 통해서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걸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뗏목을 타고 독도를 가고 그리고 2004년도에는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랑 같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2004년 8월 5일 새벽 4시에 울릉도 도동항에서 60명이 입수를 해가지고 8월 6일 아침 9시에 독도에 도착했어요. 딱 28시간 생방송으로 계속 나갔죠. 그 당시에 감동이었고 눈물이었어요. 그 현장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은 정말 눈물 흘렸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28시간이지 배 타고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데를 헤엄쳐서 동해 바다를 간다는 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갔잖아요. 헤엄쳐서 와가지고 수영복 안에서 태극기를 끼내는 거예요. 와, 그거는 진짜 감동이었어요. 눈물이었고, 그때 흘린 눈물이 지금 동해 바다를 메꾸고 있는 거예요. 엄청났어요. 마지막에 또 유머까지 주시네요. 네, 진짜로 엄청났어요. 그때 우리가 하면서도 너무 놀랬고, 그게 2004년도였고요. 2005년도에도 또 했어요. 이번에는 여자만 33분, 30 대한민국의 33인을 생각하면서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일의 최초의 일이었어요. 여전사들이 독도 땅을 밟았죠. 성공했어요. 그래서 울릉도 도동항에 가면은 그 전적, 우리가 2004년도 5년도 울릉도 독도 수용종단 비를 거기다가 울릉군에서 그걸 만들어줬어요. 역사적인 것.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일에 대한민국의 전사들은 목숨을 걸고 수용종단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 비가 울릉도 도동항에 울릉군에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비치를 해놨죠. 아무래도 뭐 수십 년 동안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거를 또 많은 분들께 전파를 해주셨고, 또 그분들이 그 내용을 듣고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까지 지속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독도가 좀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은 잊어버릴 때도 있을 텐데 우리가 독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힘내서 끝까지 승리하는 그날까지 잘 하자고요. 그런 거죠 뭐. 이제 이제부터 뭐 데모하도도 우리 땅이라 계속 노래 부르면 되겠네요. 그것도. 네, 그래서 그 독도를 날아간 호랑나비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서는 대마도도 우리 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울릉도에 가면 독도 박물관이 있는데, 독도 박물관 앞에 가면 크게 돌 비석에 본시 대마도는 우리 땅 해가지고 이 비석이 싹 해놨죠. 예. 아,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은 뭐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정말 독도를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도 이 방송 보신 후에 독도는 우리 땅을 더욱더 힘차게 불러주시고 독도를 전 세계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을 널리 전파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YTN 라이프가 사람들이 많이 봐주고 응원하면은 더 방송이 더 좋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작은 일이지만은 힘을 주면은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울릉도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로 울릉도만큼 아름다운 데가 어디 있어요. 울릉도를 오시면은 독도도 가실 수 있는데, 애국도 하실 수 있는데, 그죠? 네. YTN 시청 많이 해주시고 울릉도 독도도 좀 많이 와주세요. 네. 이제 방송 보신 분들 이제 또 삼삼오오 모여서 언제 울릉도에서 독도를 한번 가보자 이렇게 약속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 듭니다. 그럼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 들어보니까 독도를 더욱더 대한민국 땅이라는 거를 많은 분들께 전해주시고 또 대한민국 사랑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가수 정광태 씨와 함께하는 본격 키워드 듣고였습니다. 이어서 인생 그래프 들어갑니다. 인생사 세용지마,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 그래프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판넬 준비를 했는데, 네, 내 인생의 그래프. 우리 정광태 씨 인생, 네,
뭐 10대 때부터 한번 쭉 좀 그려봐 주시겠어요? 10대요? 네. 10대, 과거에는 네 10대 때부터. 10대 때는 제가 이제 꿈을 가졌을 때거든요. 이때 꿈을 가져서 뭐 꿈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계속 그래도 뭐 쭉 잘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갔죠. 30대 제가 이제 그 거진 뭐 독도는 우리 땅 뭐 이러고 참 좋을 때 정말 여기까지 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때까지. 예. 그런데 저는 뭐 지금의 삶도 뭐 돈은 없지만 저는 마음이 부자라 건강하고 뭐 남한테 피해 입히지 않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하고 있다라는 것. 울릉도 독도는 1년에 매년 빠지지 않고 한 네다섯 번씩 꼭 가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100여 차례 다녀왔어요. 100여 차례 갔다 왔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그 뗏목을 타고 가고 수영 종단을 해서 가고 배 타고 가고 헬기를 타고 가고 이 네 가지를 다 해서 간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저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잘난 척 했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요. 네. 예, 당연한 그 권리 네. 행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네. 분들이 그렇게 뜻을 함께 해주신 거잖아요. 저는 나름 제가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제 계획도 힘이 닿는 날까지 우리 청소년들이랑 그리고 독도를 갈 것이고 그리고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의 일 그리고 무지개동산 예가원 일 그리고 백마부대 제가 사는 동네에 굉장히 가까운 데 위치하고 있어요. 그 일은 제가 힘이 빠지지 않을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제 입에 떠올린 만큼 책임을 지는 전광태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뭐 저는 돈은 많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는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대화를 나눠보니까는 우리 전광태 씨의 그 에너지라고 할까요?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 뭐 나라는 다 사랑하죠. 표현을 안 하시죠. 그래도 그보다 더욱더 나라를 사랑하고 독도를 많이 알리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넘친 에너지가 나오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예, 뭐 할 수 있을 때 해야죠. 네. 할 수 있을 때는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울릉도 독도 가는 것. 쉽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울릉도 독도를 가려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새벽에 그쵸. 출발을 해야 돼요. 새벽에. 새벽 한 3시쯤은 출발. 무조건 새벽 3시쯤에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배 타는 데까지 차를 타고 가서 배 타고 또 3시간을 가잖아요. 어느 곳에 가서도 배를 3시간 타야 돼요. 그리고 독도를 가려면 또 2시간을 타야 돼요. 그러니까 독도를 한번 갔다 오려면 최하 배를 10시간 이상은 타야 돼요. 독도가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곳이면 대한민국 영토에서 가장 가기 힘든 곳이네요. 어떻게 보면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올해가 이제 36년째인데 독도는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독도는 애국심의 원천이다. 그리고 독도는 대한민국 5천만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다. 독도는 대한민국 역사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뭐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꿈은 뭐 이제 그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서른이 넘었잖아요. 네? 네, 서른이 넘었다고요. 네. 서른이 넘었으니까 건강한 것, 네, 건강한 것, 내 몸 체력을 좀 더 키우는 것. 그 살다 보니까 이제 건강한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다른 것보다는. 네.
몸이 건강해야지 뭐 건강한 생각도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좀 이 나이 들어섰으니까 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거에 1순위입니다. 그게 1순위고 좀 여유가 있으면 또 우리 동네 제가 사는 지역을 위해서 작은 역할들을 하는 것 그리고 매년 해왔던 울릉도 독도 사랑 그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저는 1954년에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이었던 변용태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말이 제일 가슴에 와요. 독도는 일제 침략의 최초의 희생물이었다. 대한민국 해방과 함께 우리 품으로 돌아왔다. 독도는 단 몇 개의 바위덩어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애국심의 원천이다. 독도를 잃고서야 어찌 독립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려는 것은 대한민국의 재침략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도를 지키는 일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태어난 대한민국을 잘 지키고 멋지게 보존하는 것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 여러분과 내가 태어난 대한민국입니다. 사랑한다 대한민국 이곳에 아름다운 독도가 있다 이겁니다. 네. 아 정말 오늘 대화를 나누니까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느끼고 네네. 또 많은 국민들이 독도를 그리고 영토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고 있다는 이 시점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존경스럽고 감사드리고 아유. 또 많은 후손분들을 위해서 또 좋은 계획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그 계획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저 또한 좀 기원하고 그렇게 해주시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프로 나오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 화면 보시면서 추억의 사진 한 장을 좀 찍을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예. 독도는 우리 땅 하고 좀 찍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독도는 우리 땅! 일어나라, 대한민국. 우리는 할 수 있다.